자, 안세신이 예, 형님 아버님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갈 때까지 갔나 봐요. 후원계좌 나가는 거 보니까 안세신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자, 하트 기본 동작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요선이 기본이죠. 근데 분명한 건딱 잡았는데 여사님이 오늘 처음이래. 그리고 10년 만에 왔대. 그런 사람 쓰면 안 돼요. 1년 만에 왔다 쓰면 안 돼. 이거는 맨 오시는 여사님한테 쓰셔야 돼. 아니면은 두곡 이상 쳤을 때 카트는 자 각설하고 1번 여기서 여사님을 이렇게 보내놓고 그 뒤에 쓰는 거야. 문제는 여기야. 무도장에 가면 여기 놓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치면 안 돼. 딱 보고서 카트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또 사이드 카트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밀어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이드 카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드 카트. 자, 마무리. 역시 앞으로 보려면 망가지니까 이렇게 딱 걷어 낚아채는 거야. 항상 내 세타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카트 치는데 툭 쳐가지고 쳐서 돌아서 카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안세진이 끝승이. 여자를 끝쓴다 그래서 역시 승산 우리말이죠. 훅가시는 뭔가 일제의 잔재가 있잖아. 훅가시. 이거는 제가 훅가시랑 비슷한 개념인데 끝쓰기. 제가 좀 이런 지는 힘들어요. 끝쓰기. 그래서 끝쓴다. 여성을 이렇게 끝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역시 또 카트. 또 잡아. 놓고 있으니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잡아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친한 파트너야. 카트 또 들어갔죠? 파트너나 친한을 이때 이제 러브리도 한번 싹 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너무 자동으로 돌아요. 손만 딱 놓으면은 걸었다 또 풀어주니까 이런 재미. 여기서 이런 카트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서 물러나는 척하면서 카트 치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 왼손을 보시면 어깨를 여기 잡고 있죠. 여기는 손목을 잡고 있다. 이게 이제 지렛대 역할을 너무 이거를 카트 치는데 이렇게 손을 잡으면 여성이 흘러간다. 헐렁헐렁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형님 아버지도 맛이 없잖아. 그래서 탁탁하게 조여줘야 돼. 그러면 탁 이렇게 조이는 맛이야. 툭툭 조이는 맛.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건툭 쳐서 카트 치고 다시 밀어주고 텐션. 자, 이번에는 들어서 카트 치고 이렇게. 봐봐 여기. 그래서 손끝만 잡으면 안 돼요. 손끝만. 그래서 또툭 치고 요번에 손 바꿔서 텐션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손으로 밀어줄 때도 제 왼손을 보세요. 손등으로. 왜냐면 손바닥에 땀이 나거든. 그럼 땀나는 손은 끈적끈적한 거로 밀어주면 여자도 기분 나쁘다고 신랑도 기분 나빠. 근데 무대에서 만난 남자 보기 힘들어서 항상 손등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지. 또손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기술이야. 그래서 안세진이 이런 영상 보시면 좋아요. 옛날에 신화손이 박치기 잘했대요. 공중나 박치기. 근데 공중나라인데 박치기를 했더니 상대가 날씬해. 그럼 신화손이 머리가 깨지네. 왜? 힘이 날씬한 데 가봐. 근데 뚱뚱한 사람한테 쎄야 넘어간다고. 힘조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트 힘조절 잘하셔야 돼서 돌려놓고 항상 타이트하게 이렇게 텐션만 밀게. 그래서 나가는 거 손목 잡고 다시 카트 한 번. 그건 좋아서 두번 반복하는 거죠. 아까 했는데 또 손목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잘할 경우는 이제 여기서 안세진이 비장의 무기 레이 루카시 탁 말아가지고 여성이 내 몸이 기차 레일이야. 여성은 기차고 내 몸을 타고 가겠다. 안세진의 비장의 무기 레이 루카시. 이것도 역시 여성이 우리 잘 이렇게 느낌하여 잘 타고 한 느낌.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공중으로 훅 치는 거야. 이렇게 공중으로 다시 잡아서 공중으로 훅 레이 루카시를.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 카트 치고 항상 카트는 왼손 보세요. 이렇게 조이잖아. 여기는 팔꿈치. 그래 여자가 헐렁헐렁되지 않다고 탁탁 타이트하게 조여진다고. 그래서 전로변을 부딪히니까 사서 마무리에 잡아가지고 항상 카트 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카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세 개. 두개 있어요. 우리 형님 아버지 제일 잘 아는 어깨걸이 카트. 어깨걸이. 그래서 잡아가지고 돌려서 나가는 거 카트. 그래서 일로 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번에는 어깨 잡아서 이렇게 이와 이렇게 아까는 손이었는데 어깨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요번에는 또 나가는 거 겨드랑 똑같아요. 어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겨드랑 잡아가지고 자, 요번에 여성이 너무 잘해. 그거 돌려놓고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고 이렇게 어때요? 느낌 재밌어요. 아, 재밌대, 재밌대. 요, 약간 더 기회 내려야 되는데. 나쁘게 볼까봐. 그래서, 다 웃자고, 형이 아무도 웃자고 한 얘기예요. 주목하시라고. 옛날에 깨끗할 때 조는 애들 있으면 선생님이 안 얘기하다 그러면 자다 탁 되잖아. 저예요, 그게. 저가. 그 지금 잘 써먹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 야한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밑에 후원계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